자, 그리고 저기 재성님 어제 그 저기 수요일 날 저기 어디 어제 저녁에. 어제 좋은 데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 예. 이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라는 영화가요. 예. 그 김규민 감독님이 그 감독한 영화예요. 예. 저하고 굉장히 좀그 개인적으로 예. 그좀 친분이 있거든요. 예. 김규민 감독님. 이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시사회 하는데 제가 초청 받아 이제 예. 가서 좋은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보니까 아이고 저는 저그 기억으로는 한 예. 몇십 년 만에 제가 영화 보면서 울어본 것 우시더라고. 저는 흑흑하고 같이. 아니 진짜 몇십 년 만에 영화 보면서 예. 아 옆에 오른쪽 내 여자분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남자분이 앉아 계신데 아그 자꾸 좀그 울면서 남자들이 좀 못나야 보이잖아요. 그 신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모르겠다 뭐 그냥 아이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 눈물샘이 굉장히 나던데 예. 저걸 안울수저 보시면요 예, 안울 수가 안 없어요. 우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예. 저거는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너무 비참해 가지고 예. 저게 북한의 그저저 주인공이 남자가요 예. 상위 군인이에요. 예. 그게 북한군 소자 예. 소자 출신인데 이게 저그 전투 중에 아마 다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소자면 우리 계급이 소령 정도 소령은 아닙니까? 소령으로 보시면 아, 돼요. 예. 예. 근데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 타지고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이제 예. 남편하고 예. 그 이제 저 부인이 그 아주 미인이신데 예. 그 이제 무슨 그뭐 도로공 노동자인가요? 그 뭐, 도로 씻을 때 예. 노동자로 노는 소정이라는 하여튼 그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딸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그거 10살로 예. 나오거든요. 한 3학년 되겠죠. 예. 그래서 셋에 식구가 사는데, 저게 저 항해도 저 김규민 감독이 항해도 출신이에요. 예, 항해도 예. 항해도의 실제 실화래요. 근데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간단히 그좀 대화할 기회가 있어 물어보니까 실제 다섯 가족이 살다가 자살을 했대요. 아, 그 실제. 그거를 이제 다섯 가족이 많으니까 예. 복잡하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 쉽게 세 가족으로 해서 영화니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 이게 저 먹을 게 없어. 그 남편이 그 상위 군인이고 그 예비역 육군 소자고 그다음에 노동당원이에요. 노동당 간부라니까 남편이. 그래가지고 당에서 나는 백업 이런데 막 이거 가지고는 식구들이 먹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생계를 계속 이렇게 끼니를 이제 유지하는 이런 상인데 뭐 남편은 오해가 있고 가족들의 사랑이 이게 너무 그냥 비참하고 또 가족애가 엄청 영화에 배어 있어요. 예. 예. 그 가족을 가족을 지키기 가지고 위해 끔찍이도 가지고 예. 남편은 부인한테 또 예. 딸한테 딸은 또 부모님 서로 사랑하고 그 없는 과정에서도 예. 그러면서 이 국가에 된게 있잖아요. 예. 김일성, 김정일, 이거 3대 세습 독재, 예. 그 장군님 이야기 예.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남편은 완전히 막 그냥 그거야. 수국골통이지 뭐 북한은 북한판 수국골통 그래, 약간 저, 그거 아니면 거기서도 만약에 눈밖에 나가면은 예. 잘못하면 정치부 소용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감시 속에서 그 애쓰는 게 역력하게 나와요. 예. 이 영화 포스터도 나오는데 나는 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고 예. 당이 원하면 기꺼이 이한 목숨 바쳤어 이렇게 놓고 이게 이 예. 사람 소신이야. 근데 이 부인이 나중에 막 여러 가지 거짓말 해가지고 예. 돈이 이게 쌀밥이 어디서 나왔냐 자꾸 예. 따지니까 뭐 누구한테 빌렸다 그랬다 하다가 위대한 나중에 이게 저 나중에 이거 근데 그거를 얼버무리기 위해서 예. 오늘 그럼 뭐 그걸 적견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적견자, 적견자로 돼 있다 예. 이거야. 그 이야기를 그냥 막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거든. 그럼 뭐 특별히 대우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평양 가서 이거 다리도 수술하고 정상으로 걸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평양에도 살수 있고 뭐 이게 완전 이제 팔자 고치는 그 같이 착각을 한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그 부인이 선의에 참 진짜 말 못할 거를 이렇게
둘러인 걸 나중에 늦, 좀, 어? 느낀 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북한 뭐 배경은 북한인데 남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 게 그 직장 상사한테 저기 야 니 진급하려면 이거 시켜 부당한 거 시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지고 어 야 밑에 가서 인민들한테 야 삥 뜯어와 어 뭐 가서 약탈해 와 이래 가지고 야 우리 그 김정은 수령님한테 산산 바쳐야 되니까 약탈해 와 이거 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야 너 저기 진급하고 싶으면은 너 누구 가서 뭐 해코지 하고 와 이런 거하고 지금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과 악에 대한 그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아, 그럼. 또 가, 이게 지금 15세 관람가인데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족에부터 그러니까 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 어찌 보면은 거짓의 아비는 사망이다 하는 그 성경적인 베이스도 들어있고, 어, 이게 상당히, 이거는 교훈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아, 그, 이거는 예. 이 영화를요. 예. 저는요, 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럼 영화 보시고. 예. 어, 원전 파기. 감명 받으셔가지고. 예. 정책화해서. 원전 폐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력 추자는 것도 이제 원전 폐기 같은 거. 예. 탈원전 정책 이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 아니,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니까. 아... 이 영화를 왜 보셔야 되냐면은, 이 영화를 보면요, 야, 북한을 제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 진짜 북한 주민들, 저 부르산 주민들 해방시켜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이 들 거라니까요. 아... 왜냐면 옛날 남북, 그, 미국 전쟁 전에, 예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엄청난 그 광대한 그 남북, 예.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뭐지, 그림 같은 그 영화가 펼쳐지는데 예. 그게 노예가 노잖아요, 노예가. 예. 그게 노예가. 예. 근데 그게 남북전쟁이 상당히 도화선이 됐다는 얘기였어요. 아.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아니, 지금 자유민주주의, 우리 저 미합중국에 예. 어떻게 지금 노예가 이렇게 아. 있을 수 있느냐? 예. 뭐 이래가지고 그 눈을 떠가지고 남북 아. 그 전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 노예 해방전쟁이 된 거예요. 아.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저는 이 영화가요. 북한 해방. 예. 북한 해방에 이거 예. 도화선이 될 수 있죠. 북한 해방. 예. 북한 해방에 이거 예. 도화선이 될 수 있죠. 그 사실은 꼭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작품 중에 닥터 지바고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요, 닥터 지바고. 그거를 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그 CIA가 소련의 이런 그런 그 만행이나 생활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가지고 막 공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노벨 평화상 문화상을 받게 하고 그걸로 또 영화를 만들고 해 가지고 그 영화 한 편 때문에 소련의 실상이 다 공개가 돼 버리고 그냥 소련이 무너진 계기가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100만 명 보는 순간 북한 김정은이도 무너지고 저기 그 김정은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도 같이 무너지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저는요, 이게 정치적으로 제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이 영화는 제일 먼저 제가 이 영화를 딱 보고, 아, 처음 이거 추천하고 대상이 제 부인이에요. 예. 저 집사람하고 예. 우리 저 딸이 둘이 있는데, 딸님하고 사이하고, 예. 이거 보도록. 그리고 제 밴드에 바로 올려버렸다니까. 아, 그래요? 예. 자기 전에 이 영화를 예. 내가 이 영화 스토리 간단히 추억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어제 이 영화 시사회 예. 장면을 그 예. 현장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아, 예, 예. 제 그 신동호 자유외국TV에 예. 올려버렸어요. 아, 예, 예. 그래 그 저 동영상 첨부해가지고 왔는데 그 우리 가족들도 꼭 보겠다. 아. 그럼 난 영화 한 번 더 보다 되니까 예, 예.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8월 15일날 예. 이게 저 압구정 아트센터 CGV CGV 예. 압구정 아트센터 예.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EV 압구정 점이 있고 아트하우스, 그러니까 아트하우스. 그 뒤쪽 편에 보면은 아트하우스라고 예. 예술 영화, 독립 영화만 전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 CGV 압구정이 있고요. 예. 압구정 그 CGV 압구정 뒤에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이 있어요. 예. 그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7시에 이제 정식 개봉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한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놓치면은 30명 이상이 상영을
요청을 하면은 예. 극장 그 대관 뭐 극장을 지칭해서 예예. 그러면 그걸 상의 가능하대요. 그 제가 보니까 BBC에서도 나오고 뭐 해외 외신에서 많이 다뤘다. 아, 이 영화가 왜 유명하냐면요. 예예. 저 전 세계 영화제가 주목한 영화랍니다. 왜냐하면 아, 작년에 예. 영국 독립 영화제라는 게 있었답니다. 예예. 그게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예예. 그다음에 그 2018년도 영해 영화제 해방 예. 사회정의 저항 부문 우수상 저기 있습니다. 상 예, 저렇게 예,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수상했고 그다음에 예. 김소민 그 여우 저 영화 배우는요. 예, 예. 퀸즈 육국제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또 받았고요. 예.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저 세계 유수 언론에서 뉴욕타임즈를 예. 비롯해가지고 예. 이거를 아주 감동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제. 그럼 제가 보았습니다만 이게 영화가 예. 너무 작품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 이건 완전히 그 그냥 뭐 반공 영화도 아니고 인권 예. 영화 이렇게 한 장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이죠. 정말 예. 그 저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저 지금 여기 어저께 가서 그저께 가가지고 같이 저렇게 찍었는데. 저기 제일 왼 오른쪽에 제가 있고 예. 김규민 감독, 신동훈 쟤 계시고 꼭 제동이, 제가 주인공 같네 제일 가운데. 제동이 옆에 저 여배우가 김소민 이번에 처음 그 영화를 입봉한 이 처음으로 영화를 찍은 예. 오디션 봐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찍은 배우라더라고요. 아, 근데 예. 하자마자 김규민 감독님 하고 그 하자마자 바로 그냥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 버린 거예요. 예, 예. 몸값이 지금 한 천정부지로 뛰었대요. 그런 대단한 게. 근데 연기가 예. 엄청 잘하시더군요. 그 오열하면서 예.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데 막 그 제가 막 소름이 막 끼칠 정도로 그리고 지금 물망쳐 저기 이사장님 저 박선희 이사장님도 오시고 예. 고용주 변호사님도 오시고 예, 뭐 이렇게 예. 여러 분 오셨는데 아무튼 그 저거는 뭐냐면 저 그 자녀 그 딸 그 딸한테 아역 스타 아, 효심이 예 그 예, 김규민 감독 딸입니다. 예.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그 김여원 예 실제로 딸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인건비 아끼려고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게 하도 이 막 느낌이 어쩌냐 하니까 막 애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랬대. 막 울어가지고 말을 못 해가지고 예. 울먹울먹하면서 근데 배우들한테 이게 왜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설마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말이 돼? 그래, 호기심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이, 어떻게 처우는 제대로 받았냐? 그러니까, 처우를 제대로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그게 의리에 끌려서 오고, 뭐, 교통비도 안 되는 비용 받고 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저, 분들한테, 배우분들한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파장이 미칠 거다. 예, 굉장히 역사적인 영화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예. 저는 욕심 같은 한 천만 명이 보면은, 예. 대한민국 바뀌는 것 뿐만 아니고, 예. 남북 간에 자유통일이 됩니다. 예. 보금통일 되는, 아니, 예. 그 북한 주민 해방시킬 예. 수 있어요. 보금통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저 뒤에, 예.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그 영화 사랑의 선물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요. 예. 저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 저기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예. 보고 싶어요를 계속 누르시면 이게 상위로 뭐 인기 상 순위가 올라가는데 검색 순위가 올라간다. 예, 검색 순위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계속 방송하면서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만 지금 8월 15일 날 영화가 많이 개봉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야 대박 예감 1등으로 올라갔대요. 예, 맞아요. 예, 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CGV에 전화 좀 하시라 했더만 여기저기 CGV에 전화가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CGV에서 그 김규인 감독한테 야 전화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뭐 요청도 아니 근데 이 영화는 네. 진짜 예. 북한 주민 저 해방 이런 예. 큰 맹분도 있지만은 예. 일단 이 영화를 보면 가족이 다시 생겨요. 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꼭 가족들하고 같이 보시고 예. 각각 친구분들 친지 예. 이런 분들한테 많이 좀 같이 보시면은 예. 인간에 대한 존중 예. 이런 게 생길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전국에 CGV 아트하우스가 따로 있습니다. 예. 뭐 CGV 압구정 아트하우스, CGV 뭐 명동 아트하우스 이게 뒤에 아트하우스가 다 붙는데 지금 서울에 저렇게 8개 극장, 11개 상영관이 있고 지방에 11개 극장에 12개 상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전화번호가 02-337-2016인데 8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우리가 30명 갈 테니까 이거 저기 있는 CGV 아트하우스에 자기 지역에 있는 아트하우스에 아 그래 요청하면 된다. 예,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좀 열어달라 하면은 30명이면은 저기에 1인당 8,000원입니다. 예술영화는. 그러니까 38, 24만원, 24만원 먼저 주고 관을 열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자기들 팀도 가서 보지만은 관이 열려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와서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일단 관을 최대한 많이 열고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야 술 속게 해가지고 30만, 40만은 쏘는데 그거 술 먹고 나면 누가 쌌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모임들 많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그 동창회 모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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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제가 모임 몇 개 있는데 예, 예.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 예.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예. 예. 일단은 잡아만 놓고 예. 24만원 쏴주고 잡아만 놓고 안 가셔도 돼. 근데 관이 열려 있으면은 딴 사람들 와서 볼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것도 되고 저 사모님한테 오늘 내가 극장 하나 통으로 빌렸다. 당신이 위해 가지고 결혼 뭐 몇 주년 기념이다. 뭐 맞아, 이렇게 맞아. 퍼포먼스로 해야 되고 했다고. 또 우리 또 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꼬실 때 야 오빠가 아는 극장 사장님하고 잘 알아가지고 관을 하나 통째로 빌렸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뭐 둘이 오붓하게 관 빌려가 영화 보셔도 되고. 하여튼 관을 최대한 많이 좀 열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24만원밖에 안 들어요. 아 근데 이 영화는 너무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여튼. 예, 예. 그리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위에서 그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위에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20명만 되면은 열어드릴게 했는데 아, 그게 25명, 30명 방해 공작이 들어온다는 방해 공작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방해 공작 왜 방해하지? 문재인 정권에서 방해하는 거지.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건... 100만 명 구한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제가 저 보시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님인가 북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방해 공작이 들어오는 것 반면에 야 이거 문의 전화가 급속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어째 보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어째 보면 또 막 그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팀들이 이 지금 이 관계사들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관을 뭐 한 100개, 200개, 300개 쫙 깔아 내년 총선 때까지 줄줄이 관 깔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 압력이 이 영화 좋다고 하는 압력이 더 커져 버리면은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사에서는 그냥 정권 바뀌었을 때 알리바이용으로 그냥 막 우리 옛날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우리 때리지 마세요. 보험용으로 하나 해준 건데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는 지금 생각을 못한 거죠. 아 근데 영화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정규재 TV에서도 저기 광고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 김규민 감독님이 여기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예. 또 그 계셨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힘들고 할 때 감독님이 카메라 제가 촬영 제가 출연하는 거 촬영 많이. 예, 카메라 도와주시고 이래 했는데 예.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은혜를 또 갚아야죠. 그 당연히. 예. 예. 하여튼 전국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북한 인권을 위해 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시니까 기도하신다,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24만 원 내 가지고 저 영화관을 좀 많이 확보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돼요. 뭐 오늘 뭐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그 전에 겨울나비 저거는 자기 자식 잡아먹는 영화였는데 예. 하여튼 뭐 가슴 아픈 영화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예. 모처럼 요즘 예. 우울한 뉴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예. 그 나라도 어수선하고요. 예, 참 저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하시는데. 예. 그래도 희망적인 일이 영화를 보니까 희망이 다시 가는 거예요. 생기들. 예, 예. 저도 눈물 많이 흘리고 예. 저기 그 이 뭐라며 이 눈물 한번 흘리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반성도 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뭐 들게 되고 예. 상당히 사람을 이 뭐랍니까 이 돌아보게 합니다. 개가 천선시키는 그런 영화 영화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저기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예. 저 세트를 직접 다 만들었대요 김 감독이. 그렇죠. 그게 예. 북한에서 실제 생활 안 한 분은 그렇게 그때가 못 놓겠더라고요. 아주 실감 나던데.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좀 많이 예. 많이 예.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